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숙박업 거래액이 약 150% 이상 증가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인 여행, 레저, F&B 등 문화산업이 정상화가 된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의 혁신적인 사업 방향성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기반 기업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야놀자는 최근 IT 시스템 및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우선 공략해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여행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누적 고객사는 4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AI 기반 SaaS 솔루션 기업으로 야놀자 클라우드를 신설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 점유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약 5천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는 현지 여행과 관광 산업을 파악하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앞세워 최적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분석됐습니다. 가격 관리 시스템과 객실 관리 시스템, 부킹 엔진, 채널 연동 솔루션 등 고객사들의 필요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국내의 여러 기업은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투자 인수를 통해 레저 문화 등으로 SaaS 솔루션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